네. 뭐 우리 지금 상황은 코로나 7천 명 지금 신규 확진 이게 좀더 걱정이긴 한데 또 한편으로 다행인 건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의해서 오미크론까지 좀덜 심각하다라는 그 발표가 나와서 뭐 그러다 보면 또 증시에서는 또 급등력이 나왔습니다. 좀 들어볼까요? 우선 그 증시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 어떻게 보면은 뭐 확진자 수가 많이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이 오미크론에 대한 이 변동성 확대는 그 전부터 좀 얘기가 나왔던 부분인데 이 오미크론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 앤서니 파우치 국립 알레르기 소장의 발언 때문에 뭐 글로벌 증시가 전체적으로 지금 급등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우리나라 증시도 코스피도 3,000포인트 돌파하고 이 1,000포인트를 돌파한 모습 보여주었는데 오미크론에 대한 뭐그 전염성, 뭐 전파력, 뭐이 부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 이거에 대한 변동성이 역시 심하다는 게 다시 한번 좀 증명이 됐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오르는 부분이 이 오미크론 바이러스에 대한 리스크 완화뿐만 아니라 이 중국 쪽에서의 통화 정책, 그리고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가 그전보다는 좀 높아졌다라고 좀 결론을 내려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지금 현재 이 오미크론에 대해서 우려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확진자 수도 좀 그나마 그 처음에 시작했던 남아공에서 줄어들고 있는 상태고요. 이거에 대한 위험에 대한 뭐 치사율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 그전에 델타 변이보다는 낮게 나오는 수치이기 때문에 이 오미크론에 대한 변동성은 이제는 좀 시장에서의 반영이 좀덜 되지 않을까. 그만큼 이제 우리나라의 이 어떤 그 시장에서의 이 코로나에 의한 이 내성이 좀 생기지 않았나라고 좀 네.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제 리스크 줄었으니까 이 위험 자산이 좋아진다라는 것보다도 이제 그나마 하나의 불을 끄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지금 현재 이제 미국 쪽에서의 이 테이퍼링 가속화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아지고 있는 상태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어떤 급등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너무 좋아하는 것보다도 시장을 이제 차분히 계속 지켜보는 전략이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판단되고 있고 이제 내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만의 날이잖아요. 외국인들이 현물에서 매수 포지션을 계속 유지를 한다고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롤오버가 많이 되고 또 외국인들의 매수 포지션이 좀 높아지려고 한다면은 이런 오미크론 바이러스의 완화보다도 여러 가지 호재가 계속 나와야 되지 않을까. 무슨 1차적인 같은 경우에는 이 테이퍼링에 대한 이 진정성, 뭐좀 약간 진정에 대한 부분도 좀 필요한 부분이고 중국 쪽 같은 경우에도 뭐 이번 주에 뭐 홍단화 여러 가지 네. 리스크가 좀 있었는데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도 이 중국 정부가 이런 부분 감안하더라도 좀 약간의 좀 경기에 대한 어떤 지원 정책이 더 있어야 좀 외국인들의 매수 그리고 오늘 같은 급등이 좀더 이어질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오미크론보다 사실은 이제 금리 인상 부분이 이제 다시 또 어떻게 보면 시장을 좀 지배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 부분이 근데 월스트리트저널에서 사실은 그 보도 나온 것을 보면 그 연준에서 당초 내년 6월을 보던 걸 3월로 좀 앞당길 수 있다라는 보도가 나왔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런 오미크론 여파가 조금 완화될 때는 다시 또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이 시장에 좀 지배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지금 저는 오히려 지금 오미크론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나왔을 때 오히려 또 역으로 봤을 때는 말씀하셨듯이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이 좀 약간의 좀 완화되지 않을까라는 부분도 시장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근데 지금 그 부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국뿐만 아니라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도 이 경기에 대한 어떤 셧다운을 할 가능성은 거의 없거든요. 이번에 또 확진자 수가 늘어나지고 이 경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벽을 친다고 한다면 세계 경제 같은 경우에는 진짜 회복이 거의 불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각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경기에 대한 상향 부분을 더그 1차적인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테이퍼링 같은 경우에도 어떤 가속화될 가능성이 크다.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도 매월 이제 150달러 감소해서 지금 현재는 300억 달러까지 높일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어떤 연준의 이런 스탠스는 이제 코로나랑은 별개로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뭐 FMC 회의 그리고 미국의 이런 금리 인상에 대한 시기에 대한 발언
이런 두 부분을 가장 큰 어떤 연말 화두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또 한 가지 또 우리가 신경 쓸 부분이 중국 쪽인데 경기 부분이에요. 뭐 지금 헝다 그룹이 지금 공식적으로 디폴트 지금 된 상황에 놓여 있는데 그렇다면 그 관련해서 중국 전체적으로 특히 건설 경기 비롯해서 나빠질 수 있는 그런 또 악재가 될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 우리 좀 시장에서 어떻게 좀 신경 쓰고 있어야 될까요? 지난주에 이 철강 건설 화학 업종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중국 대표적인 관련주잖아요. 네. 근데 이제 중국 쪽 같은 경우에 또 이 경기 지표가 뭐 PMI 지수도 좋은 상태고, 헝다그룹이 이번 주에 파산을 했지만 그 처음에 나왔었던 파산 이후에 헝다그룹이 추진했었던 건설 프로젝트를 중국 쪽에서도 재개를 했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중단한다라고 얘기는 없는 상태고요. 파산이라는 부분은 그 전부터 얘기가 돼 왔던 상황이고,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중국 정부는 정부도 마찬가지예요. 경기 부양에 대해서 속도를 낼 가능성이 더 크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렇기 때문에 뭐 우리나라 주식 측면에서는 철강, 화학, 건설 지난주 굉장히 좀 좋았는데, 이 뭐 저가 매수 관점도 있어요. 저가 매수 측면에서도 매수를 들어오는 부분도 있는데, 이 중국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지금 다른 어떤 수출주도 중요하지만 이런 중국 관련주들의 주가 측면에서 상승 속도는 더 빠르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 지금 글로벌 경기 봤을 때 중국이만 거의 문제인 것 같아요. 네. 뭐 중국이 좀 회복되는 상황을 본다고 한다면 나머지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좀 차분하게 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중국 같은 경우도 도태되는 그런 정책을 펼칠 가능성은 거의 없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쭉 들어보니까 오미크론도 그렇고 뭐 중국 헝다그룹의 사태도 그렇고 이미 증시에는 선반영이 됐다. 그렇기 때문에 좀 경기 재개 쪽에 좀 무게감을 좀 더 주시는 그런 느낌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이 안에서 좀 관련해서 좀 주목할 섹터는 아무래도 뭐 여행, 항공 이쪽이 되겠군요. 네, 어떻게 보면 이제 리오프닝도 최근 몇 주 사이에 좀 급락이 좀 컸었는데, 네, 네. 급락이 큰 만큼 이 이벤트에 대한 완화가 됐을 때는 당연히 낙폭에 대한 그 회복 속도가 굉장히 빠르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인 부분이라고 하더라도 이 리오프닝 관련주에 대한 관심을 가지는 게 맞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네. 이 대표적으로 봤을 때는 리오프닝, 뭐 항공, 여행, 뭐 게임주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는데, 네. 근데 이제 이 업체들 리오프닝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는 이제 종목을 선별해야 된다. 리오프닝이라고 헤어지고 너도 나도 들어가는 게 아니다. 네. 관련주를 좀 살펴본 게 좋다라고 판단되고 있는데, 특히 이제 항공 업종 같은 경우에는 이 ACC라고 하죠. 저비용 항공사, 뭐 제주항공, 뭐 TA항공 여러 기업들이 있는데, 지금 뭐 리오프닝이라고 하더라도 오늘 확진자 7천만 나왔고, 글로벌적으로 여행에 대한 부분 같은 경우에는 회복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여객 수요에 대한 부분은 당장 회복되기 좀 힘들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항공업종이 여객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화물이죠. 네. 화물이나 운송 같은 경우는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글로벌적으로 이 경기 정책에 대한 투자가 활발하게 된다고 한다면 화물 쪽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좀 늘어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화물 운임에 대한 화물 운임이 올라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 저가 항공사들 같은 경우는 거의 여객이잖아요. 근데 이제 대형 항공사, 뭐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이 화물 부분도 굉장히 그 매출 비중이 크기 때문에 우리 항공업종에서는 이 대형사를 중심으로 관심 있게 보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지금 여행주들 같은 경우 대표적인 리오프닝 관련주지만 저는 좀 모르겠어요. 아직까지 여행주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이런 이 재개가 됐을 때는 분명히 슬림화가 될 가능성이 크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 여행주들 같은 경우는 좀 차분히 지켜보는 게 낫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 네. 그다음에 뭐 게임 업종 또 이제 그 대표적인 이 리오프닝 관련주들, 리오프닝 관련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 참 여행 같은 경우에는 좀 시기상조인 건 뭐 공감이 가고, 근데 게임은 사실 우리가 돌아보면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신작 모멘텀에 대해서 막 오르기도 했었고요. 또 최근에는 NFT 가상화폐 관련해서 막 오르기 때문에 이건 경기나 뭐 코로나와 좀 다르게 섹터가 좀 모멘텀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좀 많이 바뀌었죠. 이제 코로나가 처음 시작됐을 때는 어떻게 보면은 이 리오프닝 관련주보다도 어떻게 보면 이제 메타버스는 여러 가지 종목이 됐기 때문에 네. 또 이제 뭐 비대면 관련주도 분류가 되고 그렇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오히려 더 좋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어요. 네. 뭐 게임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어떤 그 주가에 대한 모멘텀이 이 코로나나 여러 가지 면에서는 좀 비껴나가 있는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네. 뭐 그렇기 때문에 올라가는 부분 같은 경우에도 리오프닝 관련주로 분류돼서는 좀 지금은 좀 얘기하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러면 관련 테마 속에서 그래도 가장 우리가 좀 주목할 만한 섹터는 게임으로 봐야겠군요. 아, 그렇죠. 네. 게임 같은 경우에 근데 최근에 약간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좀 그 코로나 영향이 좀 있었어요. 네. 이 오미크론 때문에 이 가상화폐, 뭐 코인 하신 분도 많이 계시겠지만 이 코인 가격 굉장히 떨어졌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면서 그 영향을 받아서 조정이 좀 있었죠. 네. 뭐 NFT와 관련되면서 주가 많이 올랐었던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가 주가 많이 조정을 많이 받았던 맞아요. 부분이 네. 있어서 오히려 지금 이제 오미크론에 대한 위험 자산에 대한 손오심이 또 이제 코인에 대한 가격에 대한 상승 부분이 단기적으로 일어난다고 가정을 하면은 이 게임주들의 상승이 오늘도 올라가는 부분이 좀 그런 영향이 좀 크다라고 네, 좀 생각이 네. 되고 있고요. 지금 게임주들 같은 경우에는 이 결론은 그겁니다. 어떤 이제 메타버스나 이런 부분이 활성화가 되고 이런 부분이 신작에 또 얼만큼 결합되면서 출시하냐 이 부분이 좀 포인트라고 좀 볼 수 있겠고 이 부분을 먼저 하는 기업들이 먼저 주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더 선반영을 더 크게 하고 더 많이 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이 대표적인 기업 위메이드잖아요. 네. 왜 위메이드가 이제 미르4 이쪽에서의 자산에 대한 채굴에 대한 부분을 하면서 시장에서 많이 관심을 좀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근데 게임주들 같은 경우는 지금 NFT, 메타버스 안 하는 기업은 없거든요. 뭐 이런 부분이 하나 이제 게임에 대한 트렌드 쪽으로 지금 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종목도 선별을 해야 되겠지만 어떤 메타버스 관련주 중에서 가장 큰 업종을 게임주로 좀 평가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 이 게임 대장주들 그 급등력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그 좀 조정 이후에 좀 낙폭 과대로 좀 봤을지 전반적으로 오늘 상승장 좀 보이고 있어요. 자, 이 안에서 그러면 몇몇 종목들 흐름도 살펴주시고 최근 가장 관심 있는 종목은 또 어떤 종목인지 좀 정리 좀 해주시죠. 앞서서 말씀드렸던 그 어떤 채굴 네. 쪽에서의 P2E 쪽에서 먼저 좀 치고 들어가는 위메이드. 예, 물론 네. 이제 변동성이 좀 굉장히 좀 크긴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어떤 선점 효과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지금 가격이 23만 5천 원에서 조정을 받고 있는데 좀 급등이 좀 그 급등락이 심해가지고 적극적인 매수를 한다는 것보다도 제가 봤을 때는 거래량에 대한 부분이 약간의 좀 죽고 시장에서의 변동성이 좀 죽었을 때는 이 위메이드에 대한 재평가가 분명히 일어날 가능성이 좀 크지 않을까. 판단되면서 위메이드에 대한 부분을 좀 관심 있게 순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이 자회사들의 신작에 대한 부분에서 출시 부분이 가장 좀 활발하게 일어난 게 좀 네오이즈 생각이 되고 있어요. 네. 네오이즈 같은 경우에는 다른 게임 업체들과 대비해서 이 변동성이 크게 나오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신작 출시에 대한 모멘텀이 많이 있는 네오이즈를 좀 이제 메타버스 이런 걸 떠나서 좀 안정적으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그다음에 오늘 추천주로 말씀드리는 게 바로 이제 NC소프트다. NC소프트. 네. 네, 말씀을 드리는데 NC소프트도 지금 P2E나 이 NFT에 대한 진출하는데 결국은 게임 업종에서 가장 큰 대장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 경제, 경쟁력이나 어떤 그 규모의 경제로 봤을 때는 NC소프트가 이 P2E 쪽, 특히 이제 P2E 게임에 대한 관심이 많이 갖는 지역 그 국가가 미국이나 유럽이라 볼 수 있겠는데 이쪽에서의 성공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얘기가 들린다고 한다면 NC소프트가 시장에서의 치고 나가는 습득력 굉장히 좀 크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 중요한 부분 이제 리니 W죠. 네. 리니 매출 때 120억 정도가 지금 나와주고 있는데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4분기 때 리니 W로 인한 1 매출액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최하 그 80억을 잡힐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UNW에 대한 성공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 NC소프트에 대한 재무적인 부분이 다시 한번 평가를 받지 않을까. 참 올해 하반기 때 내후연이 많았잖아요. 하지만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부분을 이벤트는 정리하고 본업에 대한 가치로 진출한다면은 지금 매수 구간으로 충분히 적절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 목표가는 뭐 1차적인 부분을 90만 원을 말씀드릴 텐데 증권사들이 이 100만 원, 뭐 110만 원 제시하는 게 이 P2E 쪽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매출에 대한 부분까지를 측정하면서 110만 원 이상까지 제시하는데 90만 원 제시하는 증권사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P2E를 제외한 리니 W만 보고 제시하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현재에서 상승 여력이 크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네. 자, 매매 전략으로 좀 마무리해 주실까요? 네. 지금 현재는 73만 3천 원 가고 있는데요. 매수 관점을 갖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이 90만 원 1차적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 전제 90만 원 돌파했을 때 차익실이 아니라 추가적인 매수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판단되고 손절가 65만 원 말씀드립니다. 네. 자, 오늘 머선 1위구는 KTB 투자증권 여의도 지점 이성훈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